네, 우리 버즈비 스튜디오가 에반겔리온에서 벗어난 지 꽤 됐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즈비 TV 고품격 학교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한심해 보이죠? 저는 제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데. 난 골프채 이렇게 데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골프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 스카우터 느낌이고요. 어, 예, 스카우터 느낌. 네, 당신의 기타력을 측정해 드립니다. 예. 무슨 53만이군요. 예, 뭐 22세기 무슨 고속도로 아 그런 느낌이었구나. 네. 아, 괜히 했네. 어, 저기 과속이야, 막 이런.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이상한 걸 들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다니시면은 기타의 연결에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충전식 4채널 무선 시스템 패시브 기타 베이스용 X5 U2 기타 와이어리스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걸로 무선의 어떤 통 퀄리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시연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권속가는 25만원에 할인가가 지금 198,000원인데요 이게 사실 싸다고 해야 될지 비싸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그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뭐가 어느 정도 비싼지 잘 모른단 말이죠. 네, 이거는요. 네, 이거는 수백만 원짜리고요. 엄청 비싸고요. 네. 또 이렇게 안테나 달려 있고 기타 와이어리스 시스템 이것도 한 50만 원. 근데 이제 이게 한 40만 원. 그렇죠. 다 그런 외부 시스템 네. 없이 그냥 얘네만 가지고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한 편의성을 갖고 네.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듣는 유선 톤에 비해서 톤의 손실이 많다라고 하면 이걸 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 뭐 장난감 수준이 그렇죠? 되는 거죠. 편하기만 네. 하면은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이게 그 유선 정도의 퀄리티를 그래도 따라가 줘야지 이걸 쓰는 의미가 그렇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게 과연 장난 수준의 그냥 그런 무선 시스템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이게 공연장에서 써도 될 만할 정도의 건지. 퀄리티인지 그것만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X5는 이게 미국의 전문 엔지니어 팀이 설계한 브랜드인데요. 이게 좀 신기한 장비, 좀 전문적인 그런 어떤 음향에 관련된 장비들을 좀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옛날로 따지면 베링거 같은 네. 그런 데군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좀 많이 상주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해요. 네, U2의 와이어리스 시스템은 이제 무선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무선 시스템의 단점이 뭐겠습니까? 톤 손실밖에 없어요. 톤 손실하고 손실. 그리고 너무 네, 짧은 거리. 그렇죠. 거리. 그다음에 이제 무선 시스템이 이제 채널을 분리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게 주파수 간섭.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의 단점을 이제 보완을 한 건데 네, 이게 2.4 기가헤르츠 와이파이와 같은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완충 시 5시간 연주 가능. 그리고 네 채널 동시 사용 가능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딜레이를 전혀 느낄 수 없는 6ms 미만의 레이턴시. 요게 6ms면 뭐냐면 우리 오디오 인터페이스 했을 때 버퍼 사이즈 128 막 이 정도로 엄청 낮게 했을 때 볼 수 있는 진짜 짧은 레이턴시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귀가 민감한 사람 미 알까 말까한 정도예요. 사실 10m로는 거의 사람이 구분할 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ms는 거의 0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게 네 채널 송수신이라고 되어 있는 게 무슨 얘기냐? 이게 하나가 한 조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색상만 다른 거지 용도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트랜스미터라고 있고 리시버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송신기, 수신기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미터를 기타에다 꽂아주시고 앰프에다가 리시버를 달아주시면 되는데 예. 거기서 이제 채널을 여기서 4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채널을 연동을 해놔서 1과 1 맞춰놓으면 이게 연동이 돼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꽂으실 때는 트랜스미터랑 이거 리시버를 헷갈려서 꽂으시면 안 되고 네, 같은 채널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공간에서 우리가 밴드에서 기타 쳐야 되는 사람이 4명이야 근데 다 와이어리스를 쓰고 싶어.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세트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채널을 2번으로 맞추시면 그렇게가 소리가 납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1, 2, 3, 4 중에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한 대 한 대가 1과 2다 이러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소리가 안 나는데 네. 이게 만약에 1, 1이고 저게 1, 1이다 이러면 네. 주파수가 같은 1 채널에서 간섭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소리가 찌그러지고 폭발하고 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주파수 네. 바꾸란 얘기죠. 정신이 네. 완전 막 이게 막 정신 사나운 그런 네.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1, 1 맞추고 2, 2, 2 맞추고 3, 3, 4, 4까지 하면 4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얘랑 얘랑 색깔 다르다고 해서 안 붙느냐,
붙어요. 네, 붙어요. 채널만 똑같으면 붙습니다. 네. 얘가 1이고 얘가 수신기가 1이면은 그냥 이거 두 개가 붙는 거예요. 납니다. 네, 색상은 그냥 단순히 편의상 갈라놓은 거고요. 4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내가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할게 해갖고 색깔로 이렇게 해놓는 거지. 네. 채널 딱 해놓으면은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앰프 리시버가 1번이랑 2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샬랑 팬더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1번이랑 2번을 하고 있는데 이 기타리스트 둘이서 1, 2를 딱 바꾸면은 앰프가 바뀌어서 나가게 그렇겠죠. 네,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저희가 요거가 지금 1과 1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네. 요 채널 어떻게 확인하시느냐. 자 일단 전원 꺼볼게요. 전원 끄면 이 빨간불이 나갑니다. 네. 이렇게 키면은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방금 파란불이 하나 깜빡였었죠. 네. 여기서 지금은 저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두 번 깜빡였어요. 네. 이 채널이라는 네. 얘기예요. 딱, 그럼 딱. 소리가 안 나겠죠. 바로 안 나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딱딱딱 둘, 셋, 네, 네 3번 채널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안 나죠. 안 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 1, 2, 3, 4 4번 채널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나겠죠. 한 번 더 돌렸을 때 1번 채널 옵니다. 그럼 저기에 이제 리시버의 파란불이 딱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리시버를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ON을 한 다음에 비브라토에다가 꽂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마샬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채널 딱 바꿔서 자 2번으로 지금 1번이고요 1, 2 2번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오 바로 팬더 소리가 나는 거죠. 팬더 리시버에 지금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야, 이런 식입니다. 자 오, 이런 식으로 좋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이 리시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가 알았고 그럼 이게 과연 실제로 와이어리스가 지금 요 상태 똑같이 잭으로만 딱 바꿔볼게요. 와이어리스가 아닌 이제 기본 잭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와이어 시스템으로 왔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톤 완전히 잘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 똑같이 전 17에 놨습니다. 네. 저 와이어 못 느끼겠는데요. 네. 자 이 톤 기억하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프론트 픽업에 톤 하나도 안 만졌고요. 그대로입니다. 출력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출력 이게 더 날카로워요. 네. 아 근데 꽤 괜찮네요. 괜찮네요. 레이턴시 잡음, 느껴지세요 네. 선생님? 잘 전혀 느껴지죠. 이게 오히려 약간 사운드는 살짝 낮고 위쪽이 살짝 들려 있는 EQ가 더 좋아요. 네. EQ가. 일반 잭과 톤 차이가 아예 없다기보다 톤 손실이 있다기보다 톤 특성이 다른 느낌이에요. 예, 특성이 약간.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팬더 말고 마샬에다가 또 와이어와 비교를 해보고 여기선 게인까지 저희가 모니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1번, 3번? 1번으로 갑니다. 자, 유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마샬 게인까지 들어가 볼게요. 게인까지 들어볼게요. 게인은 톤을 하나도 안 만졌고요. 네. 오, 좋아요. 자, 좋아요. 와이어 시스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걸 먼저 빼주시고 확실히 출력은 와이어가 좋네요. 네. 이게 좋아요. 근데 이게 몬스터 톤이고요. 네. 저게 몬스터 전에 그 톤 같아요. 이게 좀 날카로운.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톤 같아. 네 몬스터라서 좋은 게 또 있네요. 네 몬스터라서 좋은. 근데 거기야 거기서 들을 때 와이어랑 와이어리스랑 차이 좀 느껴지니? 출력량이 파형이 조금 크기가 달라? 명확하게 차이 안 나? 아, 네 저쪽에서 오디오 모니터 하는데 명확하게 차이 안 날 정도라고 합니다. 아, 자 이 정도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거리 재볼게요. 자. 이게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대요. 30m까지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선생님을 밖으로 한번 내몰아 보겠습니다. 자 이게 트랜스미션. 네 트랜스미터고요. 나 이게 더 좋은데? 더 깨끗하고?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여기서 선생님이 바로 출동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마이크도 와이어리스라 와 말도 못하죠 지금.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와야지. 지금 시작하네요. 자, 거기까지. 안 나옵니다, 이제. 조금 더. 와, 이게 뭐죠? 선생님이 기타를 치면서 들어오고 계세요. 아니, 이거 우리가 마이크도 와이어리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아, 재밌네요. 유선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지금 이거 여기 공간도 꽤 멀거든요, 저희까지. 적어도 15m 정도는 되는 예. 걸로 보이는데 거기를 지나서 꺾어서 밑에 층으로 내려가는 데도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직선 공간에서는 진짜 30m까지 나오겠구나. 예, 그리고 저희가 시그널이 아예 끊긴 것도 아니고 예. 지지직이 시작되는 포인트에서 끄는 거예요. 예. 실효성이 아, 맞다, 없는 맞다. 부분에서부터 완전 끊긴 건 아니고 그래서 신호도 꽤나 멀리 가고 그리고 심지어 손손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아, 되니까 아. 이 중간에 멀어지면서 그런 건 없군요. 이런 건 없어요. 아. 그냥 가다가 안 되면 그냥 바로 아. 작살이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꽤나 실용적인 그런 활용도가 높은 와이어리스 시스템인 걸 확인을 해봤고요. 다만 와이어리스와 톤 차이가 아예 없느냐라고 하면은 톤 손실의 개념은 아니고 약간 톤 특성의 차이가 약간 느껴지기는 있어요. 한다. 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쳐보시면은 실제로 그게 어?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라는 느낌을 받긴 힘든 정도의 차이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레이턴시 전혀 못 느끼겠고요. 네, 레이턴시 6ms 이거 몰라요. 자, 선생님부터 그럼 바로 한 줄 평 드리고 이거는 사실 뭐 비교 대상의 악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악세사리류는 그냥 점수 없이 한 줄 평만으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예, 와이어리스가 답입니다. 와이어리스가 답입니다. 그렇죠. 마이크든 기타든 와이어리스가 네, 답입니다. 자, 여러분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밖이라고 해봐야 30m밖에 못 가게 하죠. 아니 근데 이거 집 뭐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 기타 치다가 음료수 먹으러 냉장고 가는 것도 곤욕입니다. 예, 이거 들고 가셔야죠. 아니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메고 있는 상태에서 보기가 귀찮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치면서 네, 가고 이거 냉장고 갖고 물 한 잔 딱 먹고 이렇게 막 거울 펴놓고 네. 가득 폼 잡고 있는데 하고, 전화 오고 막 이런 거. 그러면 가서 전화 받고 에이. 잠깐 택배 받으러 잠깐 나가고 예, 밥 시키면 이거 등에 메고 이렇게 네, 나가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네. 주면서 동시에 기타라는 또 공연 연습 다 와이어리스로 하셔야 되죠. 자, 여러분들 몸은 자유로워지고 기타의 속박은 점점 더 강해지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거절치를 못하게 버티를 네. 못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X5의 U2 와이어리스 시스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더욱 재미난 악세사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